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좋은 실적을 낸 종목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특히나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내놓는 실적들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9%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펩시코입니다. 이 펩시를 생산하는 식품 업체죠.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8%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글로벌 수요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의 매출이 좋았습니다.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아침을 먹고 또 탄산음료를 소비를 하고 또 이 간식 등을 소비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매출이 1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분기 순이익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8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86센트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작년에 같은 분기의 순이익은 4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80억 달러로 이 집계가 되면서 거의 두 배 가깝게 늘어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서 은행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물가가 현재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CNBC 등의 외신 측에서는 현재 지금이 은행주를 매수할 적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업종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입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역시나 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팬데믹 회복에 수혜를 받으면서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이익은 12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은 7.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증시가 현재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록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분기 이익이 49%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운용 자산도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항공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3.5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17달러 손실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악화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CNBC 등 이 외신 측에서는 델타와 같은 다른 항공사들이 이번 분기에는 손실을 기록했지만 미국 내에서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여행 제한 해제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 예약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밤에서는 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TSMC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또 3년간 이 113조 원의 투자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TSMC는 대만과 미국 등에서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